반갑습니다. 번하 찌나. 오늘은 그냥 하. 네, 순현사 학자님이 네, 결혼을 하시고 신혼여행에 가신 날이어 가지고 오늘은 제가 혼자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날씨에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보니까 가을이 왔나 봐 하면서 좀 누리려고 했더니 또 바로 겨울이 오는 것 같은, 오늘 아침은 정말 초겨울 같은 그런 날씨가 네 왔더라고요. 네, 댓글로 하은자매님 샬롬, 번아 안녕하세요 인사해주고 계신데요. 동욱 목사님은 안 계신가요 하셨는데 남편은 출근했습니다. 네, 저 혼자 오늘 왔고요. 하은님 앞으로 화찬사에 신청곡이 몰릴까봐 큰 걱정이에요 하셨는데요. 네, 저희가 알아서 걸릴 테니까요. 많이 올려주시는 거는 환영합니다. 네, 가을 하늘 너무 예쁘죠 하셨고요. 하은자 학자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눠주고 계십니다. 저희 댓글창 한번 보면서 인사 나눠볼게요. 아, 벌써 일찍이 다들 오셔가지고 인사들을 다 나누고 계시네요. 한파특보라고요? 한파특보요? 오늘요? 벌써 겨울 소식이 들리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핑크 뮬리 보러 갔다가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눈을 못 떴어요 하셨는데,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날씨가 참 좋았는데 저도 어제 단풍을 잠깐 보려고 집 근처에 갔거든요. 근데 너무 춥더라고요. 핫팩을 두 개씩이나 뜯어가지고 네, 겨우 걸어 다녔어요. 댓글창에서 닉네임 한번 읽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노혜룡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오늘도 모두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셨고요. 박주영 청년님, 노혜룡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하정 아멘. 박주영 청년님, 네, 계정이 두 개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프로필 사진을 바꾸셨는지 또 새로운 얼굴로 인사를 다시 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정예은님, 번아, 노혜룡님, 주영님, 하정님, 샬롬 하시면서 서로서로 인사 나누고 계시고요. 오늘은 김정복 권사님 닉네임이 안 보이네요. 먼저 기도로 항상 열어주셨었는데 바쁘신가 봐요. 여러분 빨리 연락해서 오시라고 네 불러주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줄여서 기기감님 또 오셨습니다. 번하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예쁜 예은자매 번하, 어머나 하정 조카 주영님 번하 이렇게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하정 조카 삼촌이라니 이모예요. 네 여러분 네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기감님은 네 줄여서 기기감님은 여자분이십니다. 이모라고 불러주시고요. 여름의 눈물님이 다들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은 27분이 저희 시작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셨는데요. 여러분들 공유하시고 또 소식 전해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오늘의 특별 게스트분을 위해서 응원하고 같이 기도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모셔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절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보니까 참 그렇게 참 계절은 정말 성실하게도 자기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연을 다스리고 계신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놀라운 신비도 느끼게 되는 그런 멋진 가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짝꿍은 네, 결혼을 하셔가지고요. 네,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다고 했는데 아무튼 좋은 곳에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푸켓이었군요. 푸켓이라고 하십니다. 네, 푸켓에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현지에 지금 비가 와서 예쁜 영상과 사진을 전해주려고 하셨는데 아쉽게도 네 사진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날씨가 개지 않았나 봐요. 여러분들이 많이 축복해주시고 또 기도해주신 덕분에 순현사역자님 결혼식 진짜 정말 찐 인싸의 결혼식. 정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같이 단체 사진 찍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많이 축복해주시고 또 축하해주시고 기도해주셔서 무사히 잘 마쳤다고 인사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돌아오실 때까지 두 분만의 정말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돌아와서 감을 잃지 않고 화찬사의 자리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은자매 강찬 목사님 강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댓글 나눠주셨는데요. 이쯤에서 오늘의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네 너무 기다리셨던 강찬 목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찾아온 네. 네 강찬입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옆에서 하은자매를 아마 찬양 사역자 중에서 제일 먼저 제가 만나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긴 한데 하은자매 항상 이렇게 조용하고 네. 그냥 뭐랄까 되게
차분하고 네 맞아요 늘 그런 분위기였다가 오늘 화찬사에서만 딱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화찬사의 오프닝을 하는데 네. 이렇게 밝은 거 처음 봤어요. 힘들어 여기서 다 썼어요. 이제 오프닝 5분에 한 시간 아직 반 남았는데 어떻게 말을 이렇게 빨리 하시면 어떡해요. 5분 동안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인사를 자꾸 길게 하면 10분 정도가 가더라고요 항상. 아. 그래서 오늘은 강찬 목사님 좋은 목소리 많이 들어야 돼서 제가 인사를 빠르게 맞춰보았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옆에서 들으면서 아 진짜 우리 번개탄 TV는 네.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제가 너무 저기 네. 그냥 너무 잘 못했다는 생각이 아, 간사님들이 오늘 공부하러 온 것 같아요. 크게 웃으시네요 간사님들이. 어떤 분위기였길래 저도 살짝 봤지만 제가 댓글 잘 못 읽고 아. 오신 분 한 분 한 분 이름도 언급하지 못하고 아 그랬었었구나. 뭐, 네 그랬죠. 네. 그래서 뭔가 반성을 갑자기 하고 계신 분위기가 네 목사님 되게 밝고 좋네요. 네 목사님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오셔서 더 밝게 진행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오늘 고민이 많았거든요. 걱정도 많고 어떤 분을 모셔야 할까 아니 혼자 해야 되는 건 아닌가 못 오시면 아무도 그랬구나. 못 오시면 그래서 아. 걱정이 많았는데 강찬 목사님 오신다고 해서 네. 제가 진짜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네,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하은 자매 약간 삼촌뻘 되는 네. 그렇죠. 뭐 약간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이제 우리 네. 관계가 멘토와 멘티였으니까 네, 네, 지금 맞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고 너무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준비하신 찬양도 정말 많고 또 찬양 맛집을 오랜 기간 동안 네. 수고하시면서 이렇게 진행해 주셨는데 오늘 그 마무리처럼 제가 네. 찬양 맛집의 호스트가 되고 목사님을 네. 게스트로 모셔가지고 이 자리가 네. 화찬사 그리고 위드 강찬의 찬양 맛집이 되어서 네. 오늘 다 못하신 이야기들도 잘 풀고 가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첫 번째로 목사님께서 찬양을 네, 요청드렸는데 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양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잠깐 댓글을 보니까 네 오늘 어디 가시나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네요. 바로 알아보시네요. 오늘 목사님 너무 오늘 멋지셔서. 번개탄 가죠. 아 사실인가요? 아, 번개탄 오늘 게스트로 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같이 있고 왔습니다. 네, 네 목사님 번개탄 이렇게. 번개탄 예의. 번개탄을 향한 아, 제 마음이라고나 할까.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꾸미셨더니 더 젊어지셨고 멋지시다고 감사합니다. 댓글 주시네요. 네. 오늘 정말 번개탄을 위해서 그럼요. 네.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네. 머리도 하시고 메이크업도 받으시고 정장까지 또 이렇게 네. 입고 와주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많은 머리, 분들께 머리 스타일도 앞으로 네. 이렇게 이렇게 되게 가발을 딱 떠야 되는데 가발까지 오늘 멋진 목사님의 새로운 모습과 함께 또 항상 저희가 은혜 받는 그 목소리와 함께 화찬사 1시간 반이 정말 좋은 시간 되었으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오프닝 찬양으로 목사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네. 어떻게 이 찬양을 선곡하게 되셨는지 이제 원래 이제 좋아하는 찬송가이고 뭐 많은 네. 분이 다 좋아하시니까 네. 조금 이제 좀 무거운 이야기지만 지난주 수요일 새벽 4시 반쯤에 네. 이제 저희 아버님께 소천 하셨거든요. 예. 우리 하은자매들 그래서 이제 또 네. 장례식장에서 위로를 해주셨고 네. 그때 이제 제가 방송이 있었어요. CTS 방송이. 아. 근데 그때 나이 갈게 다가도록을 사실은 아. 방송을 취소할 수 없어서 네네. 뭐 당일날 또 취소하면 방송 자체 스케줄이 다 어그러지니까 그냥 네.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갔거든요. 그러셨구나. 또 아버님도 아마 네가 사역이 먼저지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서 네. 그냥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사역 갔다 왔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그냥 아버님 생각하면서 아버님이 또 평소에 또 이 찬양도 좋아하셨고 네. 저도 좋아했고 또 이 찬양의 가사가 네. 아버님의 평생 살아온 길을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 오늘 네. 선곡했습니다. 네, 진짜 뜻깊고 원래도 좋아하시는 찬양이고 저희도 다 사랑하는 찬양이지만 오늘 목사님의 또 아버님 생각하면서 또 그 찬양을 부르실 때 저희 안에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르신 분들 때문에 저희 아버님 이제 86세로 네. 소천을 하셨고 네. 뭐 남자분들이 사실 85세 전후로 해서 제일 이제 많이 이제 하늘나라 가신다고 아,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저희 아버님도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막 환하게 웃으시고 여행도 네. 가시고 그랬는데 이제 그 아무래도 연세가 있다 보니까 코로나 네. 때 아, 네.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이 병이 호전된 게 아니라 네.
병원에서 또 코로나를 걸리셔가지고 되게 안 좋, 좀 힘들어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5-6개월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소천하셨고 네. 저희 아버님이 황해도가 고향이세요. 아, 북한. 북에서 오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6.25 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피난 오셨는데 사실 평생 황해도 땅 한번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사실 자주 하셨거든요. 네네네. 근데 황해도는 못 가셨지만 그토록 소원하셨던 이제 본향을 이제 가셨거든요. 아멘. 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계신 곳에서도 우리 이찬이 같이 부르면서 네. 또 우리가 남겨진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네. 우리 묵상하면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피아노는 우리 낙원반 자매가 네, 주신 MR이에요. 네. 나의 갈 길 다가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네. 다시 할게요. 네. 제 저도 틀려서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명언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
주셨네. 께서 이 찬양 선곡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을 때 또 우리가 남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그리고 목사님께서 아버지 목사님께서 어떤 삶을 또 살아오셨는지 그 고백이 찬송가에 다 담기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도 강찬 목사님의 은혜로운 목소리 통해서 이 찬양 들으시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댓글을 보니까 마음에 더 와닿습니다 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찬양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듣다 폭풍 눈물을 쏟은 건 신앙생활 11년 중 처음이네요 라고 김지선 자매님이 네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멀리 계신 것 같은데 강창 목사님 찐팬이죠? 네. 그쵸? 네, 네 우리 저기 뉴욕에 있는 지선 자매 맞죠? 네 그런 것 네. 같아요. 바이올린 하시는 우리 지선 자매가 강창 목사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구나. 지금 아마 함께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뉴욕 시간이 밤 11시 10분인데 그렇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밤에 또 목사님 목소리를 라디오에서 듣는 것처럼 이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방금 피아노 소리 네. 피아노 연주했던 우리 낙원반 자매도 들어왔네요. 네, 네. 낙원반 사역자님 들어오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좋네요. 은혜 가득 받습니다 네. 하셨는데요. 건반 연주와 사실 라이브로 연주하는 네. 게 불렀어야 되는데 네,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한번 화찬사에 나중에 같이 한번 오세요. 네. 네. 강찬 목사님 오늘 넥타이 매셨네요. 네. 찬 목사님 장가 가셨나요? 새 신랑 같으세요. 하셨습니다. 최승희님이 강찬 목사님 홍대에서 뵌 게 벌써 몇 달이 지났네요. 이렇게 인사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네. 홍대에서 아마 그 릴레이 콘서트 맞아요. 하실 때 오셨었나 봐요. 네, 네, 네. 또 박주영 청년님도 저는 금요일에 할머니 아이고, 돌아가셔서 네. 슬퍼요.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로 전합니다. 네, 네. 아마 이 찬양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또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많이 떠올리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장례를 네. 경험하면서 사실 이렇게 예전 어르신들이 그렇잖아요. 네네. 뭐 사실 깊은 네. 곳에는 꼭 안 가도 피치 못하면 못 갈 수도 있지만 네. 장례식은 꼭 가라고. 아 맞아요. 그런 말씀은 네. 그게 사실은 크게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야 되나 보다 정도 생각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제 아버님이 이제 장례식을 치르면서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 네. 그 가운데 사실 경황이 없었는데요. 네네. 정말 큰 위로가 됐거든요. 네네. 아, 그 왜 장례식을 꼭 가라는지를 이번에 네. 좀 많이 느껴서 맞아요. 네, 저도 이제 네, 누군가 힘든 누군가 그러면 네. 저도 꼭 가서 위로해드리고 또 같이 함께 해줘야겠다는 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정말 힘들 때 곁을 지켜줬던 사람들은 잊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네. 뭐 목사님이 정말 많은 분들께 또 감사함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우리 JJ 크리스탈님께서 강창 목사님 더 힘내시고 네.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오늘의 묵상곡으로 밤이나 낮이나를 준비했는데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기도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찬양을 많이 부르게 됐는데 이 찬양이 레베카 황 사역자님이 이제 북한을 위해서 골방 기도를 하실 때 그 네, 신앙을 지키시는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네, 이 곡을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터키에 있는 거 아시죠? 네 맞아요. 선교사님으로 가셨다고요. 지금 이제 어떤 예배 사역과 센터를 이제 시작하려고 그렇구나. 먼저 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정탐도 하고 그러시구나. 네. 너무 귀한 사역을 지금도 이어가고 계신 분이 레베카 황 사역자님이 쓰신 곡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개척교회에서 아주 작은 교회에서 주일 사역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갔더니 성도님이 거의 10분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이 작지만 믿음이 큰 교회가 이런 교회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아빠도 그런 상황에서 목회를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 성도님들께 그런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이런 어려운 교회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밤이나 낮이나와 함께 북한에 계신 어렵게 신앙을 지키고 계신 분들을 떠올리다 보니까 개척교회라는 상황보다 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그런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고 계신 분들을 생각하니까 진짜 나중에 만나면 꼭 감사하다고 제가 이게 인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밤이나 낮이나를 같이 고백하려고 하는데요. 계신 곳에서 이 찬양 들으시면서 은혜도 받으시고 또
또 허락되신다면 함께 찬양 불러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라는 가사인데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나는 찬양을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한다, 선택한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
처음에 네. 그 피아노 치면서 네. 우리 밤이나 낮이나 네. 하은잠이 혼자 부르는데 네, 네. 어, 막 그림이 그려져요. 어, 그림이요? 어떤 네. 그림이? 북한이 배경이 된 영화. 아~ 이렇게 네. 그 뭐 철책 바로 앞에서 정말 그 그냥 뭐랄까 약간 들풀들이 자라 있는 그 넓은 광야 같은 곳에서 네. 한 게 좀 어린 소녀가 네. 남쪽을 바라보고 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어, 막 그런 환상이 그려지더라고요. 이거 저거 이거 유, 노, 노트 해놔야 되겠는데요. 정말, 나중에 네. 제가 꼭 리메이크할 수 있게 뮤비를 찍을 수 있게 아, 아 진짜 OST까지 진짜 마음이 어. 느껴졌어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저도 부르는데 그런 말을 좀 전해주고 싶더라고요. 괴롭고 슬플 때 힘들고 낭망될 때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하는 그 마음이 어떨 때는 정말 울며 겨자 먹기 같은 그런 마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요거 아니면은 동아줄이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그냥 선택한다. 어렵지만 그렇게 선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 중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찬양하기로 선택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한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셔서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하는 일이 울며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늘 웃으며 기쁨으로 선택하는 일이 될 거라는 믿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네,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아멘. 들었습니다. 아멘. 어, 여러분 함께 찬양해 주시고 또 댓글로 받은 은혜들을 나눠주셔서 제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선 자매님께서 네, 댓글 나눠주셨는데 저도 신앙 1세대입니다. 네, 가족들 중에 어, 지선 자매만 홀로 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4년 전에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을 때 어떤 분의 추천으로 이 찬양을 듣기 시작했는데 따라 부르다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괴롭고 슬프고 낭망하고 넘어진 이 상황에 내가 할 일은 찬양인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었던 그때 이 찬양으로 저를 일으키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가 생각나 또 눈물이 나네요 하셨는데요. 아마 감사의 눈물, 은혜 받은 자의 눈물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승희님께서도 댓글 남겨주셨는데 하은 자매님이랑 강찬 목사님 두 분의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하셨고요. 심지호님도 저도 19년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한동안 믿기지가 않아서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지금도 박주영 청년님이 얼마 되지 않은 슬픔으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할머니께서도 천국에서 저를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슬퍼할 수 없고 찬양 열심히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 나눠주셨습니다. 승희님께서 얼마 전 친한 친구 아버지가 폐암이었는데 뇌로 전이가 되시고 방사선 치료를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저랑 암 판정 받은 그런 시기가 비슷해서 많이 연락하고 공유했는데 하늘나라 가셔서 친구가 장례식에 저한테 연락할지 말지 많이 고민했다고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우리 최승희님도 지금 이렇게 치료를 계속 하고 계신 상황이어서 그 친구분이 연락을 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또 그런 상황 중에서도 승희님이 가셔서 위로하시고 또 힘이 되어주셔서 네, 친구분이 고맙고 많이 미안하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승희님이 그런 상황 중에 가셨기 때문에 더 힘이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또 승희님의 건강과 또 마음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만갑이라는 청년이 생각이 나네요. 꽃제비 생활을 하고 집단 폭행을 당하고 17번 만에 교회 통해서 한국으로 왔다고 간증했던 한 청년이 생각난다고 하셨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앞으로 이 찬양 들으실 때마다 우리 북한에서 어렵게 신앙생활 지켜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도 네. 두 분 다 이북에 고향이시거든요. 두 분 다였구나. 어머님은 황해도 고향이시고 아, 예. 근데 만약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냥 남쪽을 피난 가야지라는 결심을 안 하셨으면 그러게요. 아마 저도 이제 저쪽에서 네, 저쪽에서 살겠죠. 북쪽에서. 네. 그런 생각을 늘 가끔씩 할 때 정말 이렇게 막 오싹오싹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진짜 내가 그 지하교회 성도님처럼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약간 오싹하다는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약간 상상하니까
내가 이렇게 자유하게 찬양하고 어디서든 뭐 버스킹도 하고 노방 찬양도 하고 이런 나라에 살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 진짜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네. 중에 있잖아요. 제가 네네. 7월 달에 우크라이나 빈민촌에서 네. 이제 찬양하러 갔을 때 이제 처음이거든요. 네네. 그 빈민촌에 갔던 게 네. 진짜 그냥 약간 체육관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칸막이만 쳐져 있고 네. 하루아침에 눈 떠보니까 집도 잃고 나라도 잃어서 폴란드로 이렇게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네네. 그냥 간이로 마련되어 있는 숙소에서 그렇게 사는 모습이 아 우리가 더 감사해야겠고 네.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이 참 많잖아요 사람들이 네, 뭐 크리스찬도 그렇지만 넌크리스찬 더 많고 네. 우리가 지금 이 평화로운 세상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과 감사한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모르고 있는 네, 것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뭐 다른 곳에서 감사를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오늘 하루 내가 있는 곳에서 감사하셨으면 네. 좋겠고 아멘. 그래서 힘내셨으면 좋겠고 아멘. 네. 누군가에게 또 그렇게 소망이 전해지는 통로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그런 통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이 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만 은혜 받고 그럼요. 우리만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만 자유하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계신 곳에서 진짜 그런 통로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정복권사님이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픔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물론 맞아요. 이 육체적인 가족이 이렇게 떨어지는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많이 슬플 거예요. 저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부모님이 계시니까. 근데 슬픔은 정말 그 슬픔 그대로 충분히 애도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그때가 딱딱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뭐 돌아가셨는데 내가 인간인지라 돌아가셨는데 그쵸. 바로 막 천국 소망을 생각하면서 막 기뻐할 수는 없지만 그쵸,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마음을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많은 분들이 저희 아버님 장례식장에 오셔가지고 네네. 확실히 이제 네. 목회자 가정이고 네. 또 평생 목회하시다가 맞아요. 이렇게 이제 천국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분위기가 네. 굉장히 다르다고 좋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맞아요. 들었어요. 저도 그걸 느꼈는데 네. 정말 천국으로 환송을 해드리는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그렇게 다 가족이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족도 그렇고 누가 돌아가셨을 때도 항상 네. 소망으로 함께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묵상 찬양을 나눈 후에 항상 N행시 키워드를 즉흥해서 정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네 키워드를 정해야 하는 시간이 왔는데요. 네. 오늘 또 보니까 본향이라는 네, 주제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본향,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께서도 우리의 진짜 천국, 네, 본향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또 이 본향이 이북이셨다고 또 이렇게 하셨고 또 제가 또 북한에 대한 찬양을 또 나누게 되었고 해서 오늘 본향이라는 키워드로 N행시를 저희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준을 생각해보면 저희가 평상시에 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키워드가 항상 조금 어렵거든요. 굉장히 네, 본향이요. 본향. 네, 본향 맞습니다. 여러분 당황하시지 마시고 네, 네. 당황하셨나? 댓글이 갑자기 안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화찬사 시청자분들은 벌써 몇 년째 네, 몇 년째 아주 훈련을 강하게 받으셨기 때문에 본향이라는 키워드로 네, 잘 N행시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안순현 사역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장원을 뽑아도 캘리그라피 선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해보고 와 이건 진짜 장원이다. 이거는 캘리그라피가 아니라 뭐 다른 선물이라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진짜 개인적으로 제가 번개탄에 선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아가실 수 있도록. 네, 당황하지 않았어요. 역시 기기감님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제가 오히려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역시나 하은자매님 키워드는 하고 점점점 해주셨는데 그 뒤에 생략된 말을 제가 알 것 같아요. 네, 역시나 하은자매님 키워드는 항상 엉뚱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진짜 주제이기 때문에 네, 역시나 네. 본향으로 네 밀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찬 목사님이 오신 것 자체가 선물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네. 저는 선물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마음으로도 감사하다면 네 제가 굳이 네 안 하는 걸로 선물 안 하는 걸로 네 여러분들께서 지금 막 본향이라고 N행시를 하시면서 올려주고 계신데요. 저희 N행시를 받는 동안 또 강찬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찬양을 한 곡 불러주실 거예요. 네. 어떤 찬양을 준비하셨을까 이제 제가
준비하시면 좋을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찬양 맛집을 또 마무리를 하셨고 또 제가 찬양 맛집을 호스트인 것처럼 목사님을 모셨으니까 찬양 맛집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어가지고 질문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찬양 맛집을 혹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하셨죠? 2020년도 10월 28일에 시작했더라고요. 진짜 딱 1년을 네. 하신 거네요. 네. 1년 동안 정말 많은 게스트분들이 오셨던 1년 거죠? 1년 좀 넘게 했죠. 네, 네. 정말 2년 가까이 했죠. 2020년도 10월 달이니까. 아, 20년도 10월이구나. 네, 네. 그럼 2년을 가까이 네. 하신 거네요. 그럼 네. 2년 동안 제가 보기에는 강찬 목사님의 게스트분들은 진짜 제가 처음 보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가능하니면 그렇게 섭외하려고 그쵸? 노력 많이 했어요. 정말 클래식 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네네. 뮤지컬 배우 같은 분들도 오시고 근데 제가 오시고. 다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신기하게도 네. 그때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들을 이렇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연결해주신 거구나. 원래 아시던 분들이 아니라 원래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에게 특별한 선물 같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아 정말 이렇게 좋은 분들이 하나님이 많이 예배해 주셨구나. 네네. 네, 그래서 굉장히 저에게도 기대가 되는 설렘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정말 2년 동안 진짜 많은 이런 게스트분들을 모시고 찬양을 나누셨잖아요. 그분들이 이때 또 이렇게 토크하시면서 간증도 네. 나눠주시고 또 콘서트처럼 찬양도 이렇게 하시고 하셨는데 혹시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나 아니면 그 게스트분은 진짜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고 소개하고 싶다 하는 그런 게스트가 있었을까요? 그런 편이 뭐 있었을까요? 꼽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매번 게스트가 다 너무 네. 좋았고요. 맞아요, 이게 정말 맞아요. 정말 그 사역자들이 내가 노력해서 세워지는 것보다 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그 자리에 네. 세워져서 우리가 사역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저분이 누구지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약간 그런 거리감이 있는데 네. 직접 만나서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네. 또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그런 곡들을 들으면 누구든지 진짜 와 맞아요. 정말 찬양. 그런 시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찬양 맛집이 저에게 정말 너무 약간 소중한 재산이 쌓이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렇게 제가 보니까 43분의 게스트가 이렇게 오신 43분. 거예요. 뭐 사람은 더 팀도 오셨으니까 더 네. 많이 오셨고 네. 한 분 한 분 다 너무 좋았어요. 한 분 한 분 다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네, 어떤 찬양 맛집을 생각하면서 어떤 찬양을 선곡할까 하다가 네. 또 아무래도 코로나 때 제일 많이 네. 이제 불려지고 불렀던 찬양이 이 게스트들과 함께 제일 많이 부른 찬양이 그랬구나. 은혜더라고. 은혜. 아, 은혜 찬양이었구나. 너무 좋죠. 네, 언제 다들 불러도. 어떤 곡 함께 할 거야라고 물어보면 다 네. 은혜 찬양을 선곡한 경우가 많아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오늘 은혜 찬양을 오랜만에 또 이렇게 번개산 TV에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 아멘.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 뭐 찬양 맛집 아직 그 컨텐츠가 번개탄 TV에 계속 있으니까 네. 이렇게 어떤 분 계실까라고 혹시 고민되시면 한 분 한 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네. 들어주시고 찬양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 아 이분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 뭐 이분 여기에 초청하면 좋겠다 생각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연락처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정말 네. 목사님도 또 통로의 역할을 네. 또 잘 우리 하은자매도 찬양 맛집 나와야 되는데 네. 끝나버렸어요. 왜냐면 화찬사하고 여러 개 네. 벌써 번개탄 TV에서 맞아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번개탄 TV를 주로 안 하는 분들을 좀 맞아요. 그래서 네. 더 저도 볼 때마다 놀랐고 약간 숨은 보석들을 발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지선 자매님도 나 돌아가면 찬양 맛집 꼭 출연하고 싶었는데 그러게, 하셨어요. 네. 네, 함께 맞아요. 찬양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화찬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찬양 맛집이 네. 없어진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뭐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아 브레이크 타임이구나. 네. 꼭 또 제가 또 혼자서 찬양 맛집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아, 누군가가 또 찬양 맛집을 이어갈 수 있는 거고. 아 네, 맞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강찬의 찬양 맛집이었다가 누군가의 또 찬양 맛집이 네. 될 수 있으니까 강강찬의 찬양 맛집. 네 그렇게 또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너무 귀한 분들이 많이 숨어 계셔가지고 나오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댓글에 은혜님도 계시는데 오늘 강찬 목사님의 라이브로 또 은혜를 들어봐야겠네요. 네. 여러분들 쭉쭉쭉 NNC 계속 올려주시고요. 이 찬양 들은 후에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NNC 읽으면서 또 마음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기도도 같이 하고 또 정말 잘하시는 분이 있다면 장원을 뽑아서 오늘의 또 축하를 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은 필요 없다고 하셨으니까 네 축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은혜 찬양 네 함께 부르겠습니다. 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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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자녀로 살며 우리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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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아멘, 아멘. 아, 저도 이 찬양 정말 많이 들었고 사역지에서 또 많이 부르기도 하고 요청도 많이 받는데 화천사에서도 은혜 찬양 진짜 많이 신청곡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이 찬양 정말 몇 번을 불러도 너무 좋은 곡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오늘 또 목사님의 목소리로 옆에서 바로 인이어를 끼고 들었잖아요. 너무
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찬양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라는 찬양 이 가사 안에 그 간의 2년의 세월뿐만이 아니라 또 목사님이 살아오신 그 사역 감당하셨던 그런 삶까지도 다 들어있는 귀한 그런 고백이 담긴 찬양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은혜가 사실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 이렇게 아이고 뭐 은혜 되세요. 뭐 은혜 받았다. 뭐 이런 네. 표현할 때 은혜가 사실은 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그렇죠. 주신 거잖아요. 선물이죠. 맞아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거저 주신 선물이고 그 은혜의 최고봉이 십자가이고 아멘. 십자가 아멘. 사랑이고. 그래서 은혜 받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불평할 수 없고 원망할 네. 수 없어요. 원망하시면 안 돼요. 아멘. 우리 선물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 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뭔가 다르다. 알고 봤더니 크리스찬이야. 맞아. 역시 크리스찬은 어려울 때 빛이 나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네, 힘들 때. 맞습니다. 네. 저도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 하은이다 보니까 참 누군가를 만나면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하면은 교회 다니세요? 이러시고 네.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목사님 딸이에요? 이러시고 또 조금 더 아시는 분은 그거 하나님의 은혜란 뜻 아니에요? 네, 막 이러세요. 맞아요. 근데 네. 제가 명찰이 하은인데도 저 또한 되게 자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까먹는 것 같아요. 이름이 하은인데도. 그래서 이 은혜 찬양도 그렇고 제 이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주 까먹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자주 까먹는다 해도 아 맞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찬양 불러주시는 동안 정말 많은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한번 소개해보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일 먼저 올려주신 분이 박주영 청년님인 것 같아요. 네, 본, 향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찬 목사님이 본, 향 띄워주시면 제가 박주영 청년님의 NNC를 읽어드릴게요. 띄워주세요. 본. 본문 말씀처럼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향. 향기로운 김하은 사역자님 번개탄 화이팅입니다. 네, 첫 번째 NNC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네, NNC였다는 거. 네, 네. 박주현 청년님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여름의 눈물님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띄워주세요. 본. 본래의 사람은 고향 생각을 많이 하지만 향. 향수병이 걸리진 않겠죠? 네,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우리의 본향. 사람들 기발하시네요. 네. 저는 이행시가 안 떠올라요. 본향이. 정말 안 떠오르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김종복 권사님 것도 띄워주세요. 본. 본이 되는 삶으로 향. 향기를 내면서 삶에서 예수님을 전합시다. 아멘. NNC 너무 잘하셨네요. 정복 권사님 네. 제가 또 캡처를 또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승희님 띄워주세요. 본. 본질을 잊지 말고 우리의 중심을 잘 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나아갑시다. 향. 향수의 그 향기처럼 기분 좋은 향기를 내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도 주님의 향기를 내어봅시다. 아멘. 다들 잘하시죠? 네.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본질, 본, 향수, 본 향, 네. 네. 향수, 네. 향기. 많이 그러네요. 나오네요. 네, 네. 김하정님 거 네. 띄워주세요. 본.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향.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나아가고 살아가는 제가 되길 기도합니다. 네, 네. 본문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 네. 네. 또 은혜님. 본. 본향. 향. 향해. 아자. 네, 짧고 굵게. 이게 딱 제 스타일이네요. 네, 본향을 향해. 괜찮네. 괜찮은데? 너무 좋은 NNC였습니다. 네. 은행님 저는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 못했을까? 네, 본향. 네, 그다음에 지선님도 올려주셨네요. 본. 본. 본질을 항상 지켜내겠습니다. 향.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빛이 되는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네. 벨벨님 읽어드릴게요. 본. 본분을 잊지 말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요. 아멘. 아멘. 본분을 잊지 말자. 본분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힌트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네, 여름의 눈물님 한 번 더 해주셨네요. 네, 본. 본격적으로 오늘도 주님의 향. 향기를 전하는 하은님의 NNC가 시작됩니다. 다들 기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저의 NNC를 지금 보니까 또... 이게 화찬사가 아니라 하찬사네. 하찬사. 저에게 하은 찬양
네, 하은 N행씨. 아, 여러분은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데 N행씨는 기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좀 자신이 없거든요. 네. N행씨는 이걸 하찬사로 바꿔주세요. 하찬사가 아니라 오늘의 오한방 가나요? 하찬사. 정성 목사님이 계셨을 때는 정성 목사님이 워낙 N행씨를 잘하시니까 제가 네. 옆에서 그냥 그랬구나. 조용히 묻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네. 아, 정성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또 제가 자꾸 N행씨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또 듣고 있어요. 본향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네. 네,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 있도록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기기감님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본디 간구해 봅니다. 저희 어머니도 본향에 있는 오빠와 아버지와 훗날 저와 다시 만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전도를 위해 향해 항상 달려갑니다.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본향에 천국 본향에 계신 오빠와 아버지 그리고 그곳에서 저와 함께 기기감님과 함께 다 만날 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네. 아멘. 다음 주 내당교회에 집회가 있는데 북한에서 사역하시고 감옥에서 오래 있으셨던 임현수 목사님 이틀간 집회가 있어요 하시네요. 오늘 또 북한에 대한 이야기 나와서 나눠주신 것 같은데 대구 내당교회인가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수요일에도 네. 지성 사역자님 또 화요일에는 구장욱 목사님 목요일에는 최영덕 간사님 그렇게 참여 오시 만드셨던 네. 네. 대구 내당교회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실 수 있는 분들 함께 가셔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사무엘님 N행시 읽어드릴게요. 본이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길 그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길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제 역할을 빼주세요. 아 목사님 못 찾으신 줄 알고 아니,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임지현님 거는 네. 지금 저기 예, 예. 있으니까 목사님이 네,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제가 중요하죠. 띄우겠습니다. 네. 본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나를 위해 잠잠하셨던 예수님,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자 그 길을 가셨습니다. 향. 향단의 그 향을 사름처럼 번제단의 어린 양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아멘. 아, 네. 지현님의 N행시는 네. 한편의 시 같네요. 맞아요. 진짜. 글씨를 많이 쓰시고. 글을 잘 쓰시니까. 너무 잘 쓰셔요. 근데 또 이 와 신앙 고백 같은 이 내용을 또 담아주시니 또 감사하네요. 우리 네. 별별님이 마지막으로 하나 올려주셨어요. 본! 본가에 있는 울량이 바오님은 향! 향수 안 좋아해요. 맞아요. 네. 저도 고양이를 키우는데 네 고양이들은 코가 예민해가지고 향수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항상 향수를 이렇게 챙겨 나와서 밖에서 뿌리고 이렇게 갈 정도로 향수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해가지고 네. 고양이 집에 하얀 자매가 네. 얹혀 사는구나. 네 맞습니다. 제가 눈치를 많이 봐야 돼요. 많은 것을 맞춰야 돼요. 바우님이라고 했는데 바우님이 이름이 뜻이 저는 바우라고 하니까 거의 강아지 이름 같잖아요. 좀 네. 바우 강아지 많 아니 이름 쓰니까 근데 바나나 우유라는 뜻을 가진 고양이라고 귀엽다. 하더라고요. 너무 진짜. 귀엽죠? 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눠주신 N행시 여러 개까지 또 소개를 드렸는데요.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캡처를 한 것 같아요. 우리 마치기 전에 제가 꼭 한 분을 뽑아가지고 선물은 필요 없다고 하셨으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물은 필요 없다고 하셨고 네 축하의 말씀을 한번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중에 누가 될지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찬사 하은 자매님 강찬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또 N행시를 센스 있게 해주셨네요. 네, 하찬사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사랑하고 정말 정말 축복합니다. 지현님의 매주 올려주시는 N행시와 또 찬양시 SNS, 네, 페이스북 통해가지고 진짜 은혜 많이 받고 또 깨뜨려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고양이에게 치명적인 향이 있대요. 백합류는 절대 안 되고요. 라고 또 틈새 네, 지식을 또 상식을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지은자매는 오잉은 뭘까요? 왜 오잉? 오잉은 아마 인사한 거예요? 강찬 목사님이 계셔서 오잉 그래요? 하셨던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인자매 꼭 딱 느낌이네. 그쵸? 상큼하고 오잉 너무 귀엽죠. 지인자매 리액션이 딱 이렇게 뭔가 네. 약간 음성 지원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지인자매 오자마자 오잉 딱 한마디 했는데 다들 지인자매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아주 환영해주고 계십니다. 더 일찍 오셨어야 됐던 것 같아요. 지인 공주님도 나왔네. 네, 지인자매님의 이제 별명이 항상 저희가 지인공주 하거든요. 네, 정말 공주님. 제 지인이에요. 아, 네.
하시는 공주님. 같이 혹시 방송하고 이렇게 하신 적도 있었어요? 사역을 한번 했죠. 아, 그랬구나. 네, 대구 갔을 때 대구에서 목소리가 진짜 정말 좋죠. 너무 귀엽잖아요. 네, 정말 네. 특별함이 있고 네. 약간 이진아 그 선배 같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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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느낌인데 건반도 너무 잘 치고 해서 제가 아, 화찬사로 모시고 싶었는데 안 됐어요. 네. 네. 야시장을 뜨겁게 달구신 지인 공주님, 네라고 하셨는데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때도 내당교회였다고 아, 하시네요. 그렇구나. 맞아, 네. 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안순현 사역자님이 신혼여행 중이시기 때문에 강찬 목사님이 이렇게 네.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땜빵이에요. 네, 바쁘지만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너무 바쁘셔서 또 마치자마자 또 바로 가셔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네, 얼른 달려봐야 돼서 저희 N행시를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 목사님이 준비하신 찬양들을 또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옷이 멋지시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이 가끔 또, 이렇게 입어요. 네. 네, 오늘 번개탄을 위해서 아침부터 또 메이크업도 받으시고 네, 머리도 하시고 오셨다고 해요. 우리 번개탄 게스트로 오실 땐 이렇게 하시나 봐요. 네, 네, 감사드리고요.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찬양이 또 많이 남아 있잖아요. 혹시 어떤 찬양 먼저 부르시고 싶으세요? 주는 다시죠라는 찬양인데요. 네, 그 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내기도 잘하시느로 사실 네. 청관 목사님 그 번역본을 많이 아시고 네, 저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생각한 또 번역이 있어서 이 곡을 원래 원곡은 그 You Know Better Than I 네, 그 맞습니다. 이집트 네. 왕자 애니메이션에 삽입된 곡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 보면 저도 너무 좋아서 이 곡을 불러야겠다 싶어서 네. 가사를 제가 주는 다 하시도로 번역을 했고 네. 사실 코로나 때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이 찬양에 관해서요? 뭐 다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할 것 같아서 밝은 얘기. 네. 스웨덴 가봤어요? 스웨덴 안 가봤습니다. 네, 저도 안 가봤어요. 아 예? 네. 스웨덴 하면 뭐 레고 또 뭐 뭐 이케아 네, 이케아 유명하죠. 뭐 볼보 자동차 뭐 생각하잖아요. 그 스웨덴의 한 청년이 스웨덴에서 살고 있는 청년이에요. 청년인데 제 팬이에요. 스웨덴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스웨덴에서 태어나서 이제 스웨덴 살다가 네. 이 친구가 저처럼 그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을 보게 됐는데 거기 네. 삽입곡이 너무 좋아서 네. 집에 와서 스웨덴에는 스포티파이라는 음원 네네. 사이트 멜론 진이벅스처럼 네네네. 그게 스포티파이에서 검색을 했는데 You Know Better Than I가 세 곡인가 네 곡을 검색됐대요. 근데 다 별로였대요. 진짜요? 다 별로였는데 그 중에 한 곡 어머. You Know Better Than I하고 가로 열고 본인이 알지 못하는 언어. 다른 나라 언어가 써있는데 그걸 클릭했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랬구나. 진짜 그것만 계속 들었다. 그렇게 팬이 되셨고 닭살이에요. 네. 닭이세요? 진짜 닭살도 샀어요. 그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계속 듣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한국말이라는 걸 알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로 한국말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네.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겼는데 크리스찬이거든요. 네, 본인이 네. 섬기는 그 스웨덴 교회에 한국어 예배가 있다는 걸 뒤늦게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다가. 대박이다. 그래서 한국어 예배에 가게 돼서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데 네. 한국말이 안 들리죠. 그치. 그래서 그냥 멀뚱멀뚱 있다 그냥 왔대요. 네, 네, 네. 근데 또 이제 한국어 예배하신 분들이 왜 스웨덴 청년이 한국어 예배 왔을까? 그러게. 막 신기해하면서 그쵸. 궁금해하고. 궁금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어 예배에서 약간 파티 같은 게 있었는데 네. 초대해서 그때 뭐 초대해서 오게 됐고 만났구나. 그게 또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네. 한국어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고 이제 도움을 받게 된 거죠. 한국어에 대해서 네네. 그때 또 예배 인도하고 그 한국어 예배에서 예배 인도하고 자매님이 네. 지금의 신부가 됐고요. 진짜요? 한국 분과 결혼하신 네네네. 거예요? 와. 근데 그 자매가 이제 어느 선교 단체로 해서 이제 거기 그 스웨덴에서 간사로 있는데 네. 또 이제 여기 서울 경기 서울 장신대학교 네. 예배 찬양학과를 나서 예배 인도도 하시고. 와. 스웨덴에서 결혼하고 한국에서도 이제 결혼하려고 나왔잖아요. 네네네. 한 두세 달 나와 있을 때 네. 이제 잠깐 섬기던 교회가 군포에 있었대요. 네, 군포. 예, 거기에 그 자매가 예배인도를 어떻게 또 그 잠깐 시간 예배인도를 네. 하게 됐는데 그 네. 찬양팀에 우리 하은재랑 같은 대회를 나왔던 네. 같은 시간 시즌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때 나왔던 한 형제가 네. 그 매체 멘티가 네네네. 그 찬양팀의 보컬이었어. 진짜? 그래서 이제 찬양팀끼리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강찬을 딱 나왔는데 얘기했는데. 그 스웨덴 청년이 강찬? 내가 생각하는 강찬이냐고 네, 하면서 네. 만나 난 그 사람 만나야겠다고. 어머나. 만나야겠다고.
만나게 해달라 쫄랐구나.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 교회 이런 사람 있다. 대박이다. 목사님 만나야 돼.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만났어요. 같이 만났어요? 네. 그래서 볼보 자동차에서 이제 엔지니어링으로 컴퓨터 그립 친구구나. 프로그램하는 형제인데 굉장히 네. 똑똑하고. 대박이다. 한국말도 그새 많이 들었더라고요. 아니 이런 스토리가 있을 줄은 그러니까 진짜 상상도 못했네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되게 스웨덴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스웨덴 청년이 그냥 한국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강찬의 노래를 듣고 그냥 너무 좋아서 듣다가 한국을 알게 되고 지금의 한국의 아내를 만나게 되고 네, 아 네. 너무 귀한 에피소드네요 진짜. 네. 아니 서울에서 서로 마주쳐도 한국에서 서로 마주쳐도 진짜 닭살 돋고 그쵸, 너무 무섭다 네. 신기하다 착하게 살아야겠다 막 이러는데 스웨덴에서 목사님의 목소리만으로 또 팬이 되고 너무 착한 형제예요. 아,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네. 아, 지인자매님이 볼보 점점점 하시는데 네, 차 바꾸고 싶으신가 봐요. 우리 같이 기도해 주면 네. 좋겠어요. 볼보로 바꾸시게. 사망성 없는 차로 유명하죠 볼보. 그렇죠 맞아요. 볼보가 네. 진짜 튼튼한 차잖아요. 네. 와 기도하겠습니다 지인자매님. 우리 기기감님이 네. 스웨덴 가봤다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가보셨다는 줄 알았는데 언젠가 가겠죠 뭐. 그렇죠. 네. 또 그 인연이 또 어떻게 이어져서 아. 또 초청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스웨덴 분들도 네. 좋아하는 목소리로 네. 그러니까요 목사님 또 스웨덴에서 또 선교하고 계신 거 아닌가 오늘 찬양으로 네네. 그런 네네.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오늘의 그 깊은 스토리가 담겨있는 오늘 이 찬양 얼른 들어봐야겠네요. 그러면 네. 주는 다 아시죠. 네, 네 들어봐야겠네요 목사님. 오랜만에 네. 이렇게 네, 또 네, 물 한 모금 마시시고 하셔도 되고요. 천천히 네, 해주세요. 네.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착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잘 살아야겠다,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나쁘게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일을 진짜 목사님처럼 그렇게 찬양을 진짜 마음을 담아서 진정성 있게 불렀더니 스웨덴에서도 듣고 마음이 감동이 되고 팬이 되는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진짜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목사님 준비되셨으면 네. 저는 다 아시죠? 한번 불러주세요. 나는 지혜롭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걸어온 길이 옳은 줄 알았죠. 당신을 이기려고 교만함 가졌지만 지금 포기한 순간에서야 진리를 보았죠. 내 주는 다시 줘 나의 길을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요. 내 시험이 이유는 모르지만 그것을 깨닫는 것이 주님의 뜻이죠. 나의 인생은 당신이 만드셨죠. 당신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죠.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요. 새를 바라보며 나도 그렇게 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날개를 달아주는 건 당신뿐이죠. 날 이끄소서 내 주. 다시 줘
주는 다 아시죠. 아멘. 아, You know better than I. 아멘. 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네. 그런 고백이 담긴 찬양이었네요. 네. 목사님, 이 찬양은 저는 라이브는 처음 듣거든요. 아, 항상 음원으로만 듣다가 네. 목사님 목소리로 많이 듣고 또 청강 목사님 더 유명하다고 하셨었는데 저는 강찬 목사님 목소리로 먼저 알게 됐어가지고 음원 많이 듣는데 여전하게 너무 잘하시고 네, 목소리도 여전히 너무 좋으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잘 알죠. 주는 다 아시죠. 찬양. 대학교 네. 4학년 때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중에 이 찬양 듣고 자유함을 얻었던 찬양입니다 하셨습니다. 지선자매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어디든지 어떻게든 인도에 가시겠지 하셨는데 지금 미국에서 또 공부를 네. 잘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저는 저를 몰라도 하나님은 정말 다 아시네요 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아, 네. 목사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요. 하장님께서 또 댓글 남겨주셨고요. 정말 가장 큰 지혜는 주님의 네.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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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강찬 목사님 찬양에 힘이 있어요. 저도 힘이 됩니다. 은혜님께서 댓글 나눠주셨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목소리가 힘이 있어서 힘이 들릴 네. 때 힘이 든다는 죄송해요. 네. 목사님이 힘이 있어서 힘들다가 아니고 힘이 얻어진다라는 말이었는데 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해봤네요. 네. 못해봤네. 제가 섬기는 뉴욕 한인교회도 개척교회인데 외국인 세 분이 계신다고 지선자매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한자매 착하고 잘하고 있었어요 라고 네네 기기감님께서 댓글 나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착하고 더 잘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한 선배님을 만났는데 처음 뵙는 분이었어요. 각자 이제 따로따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그분이 누군지 이렇게 만나서 얘기 나누는 건 처음이었는데 딱 마지막 만나고 이제 헤어질 때쯤 그러시는 거예요. 아, 저 하은자매 쌈따구로 알고 있었는데 미련 곰탱이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 아, 제가 한번 이 방송에서 미디어 처리님이었나? 저를 이렇게 놀려가지고 오라고 왔어라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를 딱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은자매 쌈따기인 줄 알았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야기를 한 3, 4시간 나눠보니까 하은자매 지나온 일들도 이렇게 듣고 하니까 쌈따기를 해서 닭살이 돋나 보다. 그런가 봐요. 제가 그래서 자꾸 닭살이 돋는다고 그래서 오해를 풀었던 그 경험을 네. 했거든요. 그래서 더 착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이 그렇게 나면 안 되니까 제가 더 착하게 온유한 사람이 네 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언어가 달라서 듣지 못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만지셨네요. 아까 네, 그 스웨덴 맞아요. 형제님의 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하은자매 찐 짝꿍이든 임시 짝꿍이든 가신 짝꿍이든 진짜 미남들만 짝꿍이네요.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셨어요. 강찬 목사님도 저도 미남 되는 건가요? 정말 미남이십니다라고 네, 네 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네 기기감님이 하은자매 순둥인데 그러셨어요. 이게 사실인데 또 소문은 또 잘 다르게 날 수 있는가 보더라고요. 또 그 부분을 보셨다면 네 제가 약간 평소에는 좀 온순하려고 또 온순한 편이기도 하고 이렇게 싸움을 좋아하지 않지만 제가 또 불의한 일은 또 못 봐요. 그래가지고 또 그럴 때는 몸이 요만한데 약간 오버워치에서 탱커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그 오버워치 게임 모르시나? 저도 잘 못하지만 엄청 큰 방패와 엄청 큰 도끼 같은 거를 들고 앞에 가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또 정의롭지 못한 걸 보면 또 그렇게 돼서 아마 쌈딱이라는 그러면 그 정의롭지 별명이... 못한 일을 보게 되면 하은자매에게 네. 전화를 해야겠네. 네, 저 찾아주세요. 누구야? 데리고 와. 제가 라인하르트 맞아. 라인하르트라는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그게 거기에 캐릭터가 한 팀이 되는데 네. 캐릭터마다 이제 뭐 이렇게 뒤에서 저격수가 오버워치만 써가지고 아 그죠 맞아요. 오버워치는 뭐? 네 오버워치 저도 진짜 정말 조금밖에 모르는데 앞서서 탱커 하는 그런 캐릭터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불의한 일을 만나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제 옆에 있는 탱커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네 저도 불의한 일을 잘 못 봐서 신랑이 나서지 말라고 한다고 승희님이 그러시는데요. 저도 그래요. 제가 나서는데
그렇게 뭐 또 이렇게 전투력이 강한 편은 아니라서 주변 분들이 많이 말리신답니다. 워워 승희님 저도 같이 워워 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 다음으로 준비한 찬양 같이 불러도 될까요, 목사님? 네네네. 예. 네. 어 그 우리가 보통 미얀마 찬양을 미얀마 하면 미얀마 찬양. 네. 네. 미얀마가 또 우리 또 이제 뭐 나라 안에 안팎으로 좀 어려움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미얀마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네. 어느 날 나의 피난처 예수 네. 이게 미얀마 찬양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미얀마 찬양이에요. 진짜 몰랐어요. 네. 저는 그냥 시어그린 목소리로만 네. 알고 있었어요. 미얀마 찬양을 그렇구나. 이제 번역돼서 부르다가 이제 시어그림이 또 이렇게 실은 곡이고요. 네네. 그거 말고 또 너무나 가사가 좋은 미얀마 찬양이 네. 사실 미얀마가 기독교인 거 많지 않은데 그러네. 굉장히 그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의 고백이라서 네네. 더 마음에 와닿고 가사만 들어보세요. 네. 예수 때문에라는 찬양인데요. 그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후렴 가사인데 처음 이 찬양을 들었을 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곡을 처음 만났던 목사님이신지 선교사님인지 어쨌든 이제 그 미얀마로 선교 갔다가 현지인들이 미얀마로 이 찬양을 부르는 거 보고 너무 은혜가 돼서 이 찬양을 한국말로 번역해야겠다고 싶어가지고 보니까 드림 더 드림 미니스트리인가 예배팀에서 이 곡을 번역해서 또 음반도 음원도 나와 있더라고요. 있구나.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제 알게 된 찬양인데 우리가 정말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힘내시라고 네. 그 어떤 다른 것에서 소망을 두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우리 미얀마 찬양 전 세계의 그 어느 나라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은혜들이 경험하는 은혜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여기에도 네. 우리 열방이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 같은 목소리를 같은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그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다시 한번 위대한 그 사랑으로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그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 하은자매 목소리로 위대한 그 사랑으로 위대한 그 사랑
더러워진 많은 죄를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피로 대속하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그 외로움을 유산으로 주 약속대로 주셨네. 날마다 함께 하시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 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갑니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진짜 좋네요. 네. 오, 정말 몇 번을 정말 반복해서 예수 때문에라고 이 고백할 수 있는 이 한 문장이 그러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우리 삶 속에서 이 가사를 생각할 때랑 미얀마에서 맞아요. 정말 네. 이 안팎의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살겠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또 행복하다. 그 어려움 중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진짜 깊은 믿음인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와 네. 너무 좋은 찬양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많이 듣긴 했는데 미얀마 찬양인지는 처음 알게 됐고 또 목사님과 함께 고백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최승희님이 눈물 밥 드셨네요. 진짜 밥 먹으면서 눈물이 펑펑 그럴 때가 있죠. 네. 진짜. 감사해서 행복해서 맞아요. 주님 때문에 예수님 맞아. 때문에 맞아요. 아멘 아멘 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 때문에 의롭고를 부르는데 제가 아까 불의한 일을 못 참는다 그랬잖아요. 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그리고 또 성경적인 거라면 제가 불의한 일은 계속 안 참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또, 네, 잠깐 또 어쩌면 또 반대로 예수님 때문에 네. 참아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또 맞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불의를 못 참는 그런 게 아니라 화평으로 화목해 하는 그런 못 참는 그런 모양이 될 수 아, 네. 있도록 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찬양 준비하신 네, 찬양 있으실까요? 네, 예수 때문에를 고백하면서 네. 제 찬양 중에 예수님이 계속 반복되는 찬양이 있거든요. 네, 네, 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꼭 하나님의 네.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 드리겠다라는 아. 그 말씀이 좋아서 만든 찬양인데요. 아멘. 사명자 네. 네, 찬양 우리 이 시간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멘. 네.
주님 말씀 따라 나는 걸어가네.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 내 삶 드리네. 그리스도 그 거룩한 이름 생명 다해 그 길을 걸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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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없으면 나는 무엇도 아니요.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 살린 오직 예수.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 내 삶 드리네. 그리스도 그 거룩한 이름 내 생각에 그 길을 걸으리. 예수 때문에 예수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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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없으면 나는 무엇도 아니요.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 살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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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구원하신 주 나는 온맘 다해 찬양하리. 부르신 그 길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복음이 내 생명 드리리. 참 귀한 찬양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안 찬양인데 요즘 더 새롭게 들리는 찬양이에요 하셨는데 이 찬양은 진짜 처음 들었을 때는 어렸어가지고 네. 아 너무 무겁다 너무 깊다 내가 나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지 아직 찾지도 못했을 때 그때는 내가 이렇게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 예수 예수만 외치면 살아갈 수 있을까? 했던 찬양인데 지금 들으면서 또 예수 예수를 외치면서 사는 게
나에게 복이었던 거구나. 내게 어떤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사역자로 오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라고 사역의 길로 오게 하셨구나. 전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된다면 네. 뭐 제 비문에 네. 새겼으면 하는 말씀이에요. 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렇구나. 네, 네. 복음 위해서 내가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 아니하였다. 아멘, 아멘. 어쩌면 죽을 때까지 찬양사였더라 달려갈 거니까. 아멘. 네. 이 사명자 그 구절 말씀 구절로 된 찬양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네. 손에 꼽히는 명곡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정말 은혜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뜬금없는 댓글이지만 강찬 목사님도 나중에 부캐로 트롯 CCM 음반 내시면 어떠냐고. 트롯은 안 어울려요. 트롯은 네. 그래서 제 생각에 오히려 락음악으로 하시면 그쵸? 어떨까. 네. 그런 첨언을 살짝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들 이제 인사 정리해드리고 마지막 네. 찬양 저희 마무리할 건. 인데요. 남편이 댓글에서 여보 피부에서 빛이 나네요. 하트 멋져요. 이렇게 네. 해주셔가지고 아주 진지한 얘기하다가 우참 네. 난리가 났어요. 화찬사 사랑꾼 오셨네요. 하시면서 으악도 해주시고 네. 여러분도 네 사랑하는 분들께 또 사랑을 네. 표현하시는 칭찬을 네. 마음 담아 해주시는 네.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진지했는데 사랑의 눈빛이 느껴져가지고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이럴 때 제 아내도 와가지고 여보 얼굴에서 환하게 빛이 나요.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힘이 되긴 하더라고요. 댓글에서 응원해주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네, 지금은 또 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댓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아요. 예수님 때문에 참해요.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네, 오늘의 오한방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눈에 띄는 건 오늘 화찬사는 N행시가 있는 찬양 맛집 요거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오늘의 오한방으로 선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지연님이 남겨주신 오한방이었어요. 오한방 화찬사의 게스트로 나오신 강찬 목사님 덕분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은혜님께서 감사합니다. 댓글 나눠주셨고요. 사명자 찬양은 이 찬양 평소에도 많이 들어요. 너무 좋아해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이 찬양이 이렇게 은혜가 됐다니 하셨고요. 또 눈물 콧물 다 나게 하는 강찬 목사님과 하은자매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은혜가 넘치는 찬양으로 저희 예태 한 시간을 꾸려주셨는데 목사님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네 너무 좋았고 잠깐 요 댓글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우리 지선재민 뉴욕에 있잖아요. 네. 요 넥타이 뉴욕에서 산 거거든요. 아 정말요? 어떻게 또 공교롭게도 우리 뭐 귀국하면 또 콜라보 합시다고 했는데 네. 정말 저는 좋아요. 정말 지선재민. 좋죠. 네. 네 언제든지 정말, 오세요. 네. 정말 함께 봐요. 네. 항상 그곳에서 건강하게 학업 잘 마치시고 또 은혜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아멘. 지선재민님 늦은 시간까지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강찬 목사님 나오셨는데 네. 오늘 어떠셨나요? 짧게 말씀 나누고 찬양할게요. 저는 어쨌든 다른 것보다 우리 네. 옆에서 우리 하은자매 너무나 네. 건강하고 씩씩하고 밝고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아멘.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맞아요. 제가 목사님을 네. 처음 뵀을 때가 진짜 항상 뭔가 힘이 없어 네,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늘 그랬었는데 거의 죽어가는 사람 같은 무슨 병이 있냐고 저한테 질문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목사님이 그랬었나요? 저한테 네,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셨어요. 항상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는 네네, 모습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렇게, 네. 이렇게 지병이 있는지 물어보셨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제가 정말 건강도 그렇고 마음도 참 많이 지쳐있을 때 목사님을 처음 만났는데 멘토님으로 또 제가 찬양 사역하는 동안도 참 많이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항상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데뷔한 지가 벌써 6년이 지났더라고요. 6년 만에 저희 또 화찬사에 귀한 시간 내서 와주시고 또 찬양 해주시고 또 함께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요. 네, 예,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밝은 하은자매를 만나 너무 기쁘고 아멘,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화찬사가 왜 이렇게 사랑받는지를 네. 여기서 보니까 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너무 화찬사. 밝고 하는 사람이나 네. 듣는 사람은 모두에게 정말 이렇게 아멘. 정말 이렇게 큰 힘이 되고 아멘, 아멘. 기쁨을 주는 그런 방송이구나.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화찬사에 대한 또 격려도 잊지 않아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번개탄에 또 정규 방송으로 못 뵙지만 자주 와주시고 네. 또 곳곳에서 사역 많이 하시는데 네, 네, 네. 항상 목 건강 몸도 건강하시게 사역 잘 감당하셨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제가 키가 커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키요?
가실게요. 아니 우스갯소리로. 네. 아 기도는 한번 해볼게요. 들어주실지 모르겠어요. 아 제가 지금 7집 음반을 네. 이제 만들고 아, 있고. 네네네. 네네 우스갯소리로 그리고 또 찬송가 네. 음반을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네. 네, 기도해 주세요.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또 홍보나 뭔가 도움이 필요하실 때 네, 언제든지 네. 요청하시고요, 네. 목사님. 또 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더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네. 선곡해 주셨는데요. 네. 이 찬양 부르고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신혼여행 갔다가 유부남으로 돌아오는 안순현 사역자님과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찬양은 일본 찬양인 거 아시죠? 네. 네. 오늘은 네, 열방에서 만들어진 찬양으로 같이 선곡해봐서 아.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만 문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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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워 넘쳐나네 안녕히 계세요.